이제 6월 달도 막 빠지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제가 온 지가 이제 6개월이 넘어서 예,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법문을 이렇게 자주 한 지도 6개월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예배 드리고 뭐 하는 모든 불교 의식의 가장 정점에는 법문이 있거든요. 법문을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절에 오고 막뭐뭐뭐 평소에 다 뭐든지 이제 종교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법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전에는 지금 사실 한국 불교가 너무 기도 위주로 기복적인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절에 가면 그냥 절하고 기도하고 오는 걸로 복 빌고 오는 걸로 끝나는 건줄 아는데 원래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모든 의식은 싹다 법문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법문이 참 중요하다고 노상 강조를 하는데 한 6개월 이제 정도 이제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안 빠지고 계속 열심히 들으셨을 거고 또좀뭐 바쁘신 일 때문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씩은 다들 제 법문 들었을 거고 집에서 유튜브라도 볼 거예요, 아마. 유튜브 사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좀 달라졌습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이걸 이제 계속 법문을 해도 이게 잘안 바뀌거든요, 사람이라는 게잘안 바뀝니다. 원래 어떤 뭐 드라마나 이런 거뭐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원래 사람은 안 바뀐다고 뭐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달타 태자도 원래 중생이었단 말이지. 그 수많은 선지식들도 싹다다 중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앙굴마르라고 하는 미친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참 성실한 총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스승을 하나 잘못 만난 거야. 이 스승이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해서 이 총각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이 스승이의 말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말이고, 이 스승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쭉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워낙 애가 성실하고 착하고 인물도 좋았어. 그러더니까 그 스승의 부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 총각을 유혹을 한 거야. 근데 이 총각이 그 스승의 사모님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절을 정중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모님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앙굴마라의 스승에게 저 총각 저 진짜 나쁜 놈이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스승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새끼 저거를 내가 손을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근데 그냥 몰매를 다른 제자들 시켜가지고 몰매를 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저놈을 인생을 배려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택도하는 아닌 공부 방법을 알려준 거죠. 너는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죽여라. 하루에 한 명씩 죽여야만 네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니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바로 벗어나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낄 게 없다. 너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세뇌를 한 겁니다. 얼토당토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세뇌 당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처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숙자였어요. 노숙자니까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나이 많은 노숙자.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죽여도 스승 말대로 천국 간다면 이게 좋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죽인 거죠. 그 사람을 한번 죽이고 그렇게 두 명 죽이고 세 명 죽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그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앙굴마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난리였습니다. 100명을 채워야 되니까 100명의 숫자를 세기가 힘드니까 죽이면 손가락 하나씩을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씩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앙굴마라가 손가락 목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앙굴마라로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99일 동안 99명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99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목걸이를 걸고 댕겼습니다. 마지막 하루 딱 한 사람만 죽이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해탈하고 그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천국에서 잘 만날 거야. 스승의 말대로. 눈에 이미 사람의 눈빛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놈을 죽일까 하고 이제 또 큰 칼을 하나 들고 거위를 딱 배회하는데 마침 눈에 딱 장대한 모습의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인단 말이지. 저놈 저거 죽일만 하겠다. 칼 들어가는 맛이 있겠네. 그래갖고 그 놈을 쫓아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저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도 안 잡히는 거예요. 거리가 좁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거기 서라. 내 칼을 받아라. 너를 내 칼로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거기 섞어라 하면서 뛰어간단 말이죠. 근데 앞서 가던 사람은 천천히 그러면서 뒤로 한 바퀴씩 보면서 지금 뛰고 있는 놈은 너의 마음이지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문득 정신이 팍 났어요. 지금 뛰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지 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문득 눈빛이 다시 살짝 돌아왔습니다. 그때서 그 앞서가던 사람이 뒤돌아봐가지고 그 사람을 꿇어앉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꿇어앉히고 그 사람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그 자리에서 어제까지 99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인도 전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99명을 죽인 살인자를, 대살인자를, 살인마죠? 살인마를 어떻게 스님이라고 존경하고 받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도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받들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단박에 그걸 뭐라 하셨습니다. 출가를 하면 그전 것은 전부 다 과거 전생의 이야기다. 하물며 이 사람은 출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라한을 이룬 사람이니 이 사람은 충분히 승가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이 사람을 출가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출가한 이후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갖고 시험을 했는데 멀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가한 이후에는 털끝만한 잘못도 짓지 않았으니까 청정승가, 깨끗한 스님의 모습에 걸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해라, 승가로서 존중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앙굴마라는 승가로서 존중받고 살았어요. 근데 과거에 지은 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긴 합니다. 사실 앙굴마라가. 근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은 잘 듣고 잘 설하고 잘 들으면 듣는 그 순간 모든 죄업이 씻어지듯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평화에 이를 수 있어요. 저의 역량이 부족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공덕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한 방에 깨달아가지고 앙굴마라처럼 과거의 모든 죄업이 씻은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봄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젖어들어서
삶이 바뀌어지, 행동이 바뀌,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좀 바뀐 것 같냐고. 6개월 지났으니. 근데 다행스럽게도 바뀐 것 같다고 몇 분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용기가 나고 기운이 납니다. 뛰고 있는 놈은 니놈이지 내가 아니다. 앙굴마라가 미쳤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분노와 화와 살심, 살의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은, 달리고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이지 내가 아니다 라는 말에 정신이 돌아왔단 말이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불타오르고 한도 끝도 없이 뛰쳐나갑니다. 폭발해버리죠. 내 마음은. 그래서 그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 돼요. 악한 것이. 근데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불타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지 바깥은 그냥 똑같습니다. 이전이나 그 이후나 그때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내 마음만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이 활활 불타는 어리석은 화에는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인은 좀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착각이에요. 착각.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 이유는 저 바깥에서부터 불길이 옮겨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바깥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TV에 보면은 강아지, 뭐 요즘에 뭐 이제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고양이들 많이 키우니까 그 애완견 얘기 나오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은요, 누구를 봐도 지서요. 누구를 봐도 막, 이 새끼야, 니도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막 지서. 걔는 이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가 옛날에 상처를 받았었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왔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싹 다 그냥 무조건 지서요. 무조건 물고. 예.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 제가 예전에, 제가 운전을 좀 난폭하게 했습니다. 네, 처음, 초기에 더 젊었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고쳐졌는데, 초기에는 엄청 난폭하게 해가지고, 막 앞에 몰고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차 있는 꼬라지를 못 봐, 내가. 내 차 앞에 차 있는 꼬라지를 못 봤어. 그래갖고 막 탁 추월해서 가고, 막 그러다가 빨간불 걸리잖아요? 화가 막 나. 빨간불 걸리면. 그게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어? 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화가 나, 왜 저 빨간불이 됐을까? 그러니까 화를 막 내지는 않죠. 혼자서 그렇게 내면 미친놈이지. 그게 아니고 속에서 불끈불끈 막 이렇게 화가 솟아 나오더라고. 예. 그래갖고 막 신호등한테 화를 냈어, 내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죠? 예. 신호등한테 화를 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살짝 미친 짓이죠. 그죠? 신호등은 바뀔 때가 되어서 바뀌었어요. 나의 차를 멈추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나를 멈추기 위해서 바뀐 것 같이 느낀단 말이지. 예. 바뀔 때가 되어서 바뀌었어. 할 때가 돼서 하는 거요. 그죠? 예. 그 사람한테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뭐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 괴롭히고 내가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드는 언행을 한다. 걔는 그렇게 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때가 되면 바뀌는 것처럼. 예. 걔는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내도리 하고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대충 짐작해서 아,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 이 사람은 참 꼴보기 싫고 믿고 싫다. 대충 짐작으로 일체 모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전부 다 싹 다 내가 지레 짐작으로 아, 이 사람은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쁘고 착하고 이 사람은 밉다. 전부 다 나의 지레 짐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딱 꼰져가지고 표적수사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꼰져가지고 나만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극소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살림이잖아. 그죠? 신호등이 때가 되면 바뀌는 것처럼. 지살림이야. 내가 어떡할 거야. 그렇게 정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착각을 버리면 돼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요. 착각이 두 번째 잘못이고요.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요. 나라는 집착입니다. 나라는 집착. 내가 있다라는 집착. 장자라는 책, 제가 장자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장자의 책에 보면은 허주라는 글이 있어요. 허주. 허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배를 몰고 강에서 유람을 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배 유람을 착 즐기고 있는데, 어떤 배가 와가지고 툭 부딪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배가 빈 배였어. 그러면 그 빈 배에 대놓고 욕하고 화내는 사람은 잘 없거든. 아까 신호등한테 화내는 미친놈 그런 놈 말고. 잘 없거든. 화가 난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요. 그죠? 신호등 보고 화가 났지만, 그거 좀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안 나죠? 예. 화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이고, 저 또 살짝 밀쳐내죠. 이제 빈배 와서 부딪혔으니까. 살짝 밀쳐내고, 다시 이제 망중환을 즐긴다고 누워있는데, 다시 뭐가 와서 콩 부딪혀서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타고 있어. 배. 그럼 뭐래? 야, 이 사람아, 어? 뭐 한다고 탄눈 팔다가 야, 내 배에 와서 부딪히노? 배, 차빼! 아, 배! 이렇게 하지. 배! 한 번 얘기인데 안 들어. 그럼 두 번째는 언성이 높아지죠. 세 번째는 좋은 말 안 나가죠.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합쳐서 100원짜리로 막 나가지. 네. 만약에, 그래서 이 장자가 하는 말은, 만약에 내가 빈배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핍박을 하겠는가? 우리는 빈배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빈배. 우리는 사실 빈배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이 내 몸속에 꽉 차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온 우주에. 다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찰나에 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할 뿐이지 이 마음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쭉 이어져 와서 내 것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걸 드러내볼 수 있으면 드러내보십시오. 내 것은 드러낼 수 없어요. 이 컵 이거 내 겁니다. 이 컵이 어제 그 컵이에요? 이건 이미 어제 그 컵이 아니에요. 이건 내 물, 이건 내 물이다. 없네. 방금 먹었으니까요. 그 먹은 그 물은 지금 어떻게 돼? 식도를 통해 들어가가지고 내 위 속에서 위와 장 속에서 흡수되어가지고 나의 피로 변해요. 피와 땀으로 바로바로 변해요. 어떤 것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다만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쓸 뿐이야. 내 마음 또한 마찬가지야. 나라는 집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다음 순간은 다르게 쓰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쓸 거예요. 그것의 연속일 뿐입니다. 매 찰나, 매 순간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쓰고 거기에 실체로서 완전하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 착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착각. 그러면 빈대가 됩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슬 넘어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슬 넘어가고 칭찬이 들어오면 술 칭찬 들으면 되고 욕을 들으면 술 욕 들으면 되고 그 찰나에 그 순간에 빈대 얼마나 유유자적합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쓰고 뭐 할 것이 모자라느냐? 아니야. 내 거라고 집착해가지고 내 거에 쓸어 담아 봐야 담을 수 있는 건 내 손 안에 들 잡히는 것 뿐이에요. 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은 싹 다 다 내 것으로 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평생. 이전 등기 하는 순간 내가 가진 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가진 건 그것뿐이야. 나머지는 다 남 거야. 이전 등기 안 해버리면은 싹 다 내 거야. 싹 다 내 거. 그렇다고 그래갖고 내가 돈 벌지 말고 이전 듣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전 듣기 할 때는 해야죠. 왜? 그때 지금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쓰는 이것은 실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해야 될 건 그 순간에 하면 돼요. 빈배로서. 참 이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주 상승의 법문입니다. 상승의 법문.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실수, 착각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첫 번째 빈배로서 하는 거,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비우는 것은 안 돼 잘. 그 길로 우리는 갈 거야 앞으로. 계속 법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길로 앞으로 계속 수행해 갈 겁니다. 그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네. 근데 단박에는 안 되니까 지금은 두 번째 실수만은 하지 말자고. 저것이 나를 멈추기, 저것이 내 차를 멈추기 위해서 저 신호등이 바뀌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사람한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도 또한 단지 그렇게 될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할 것을 하자고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를요. 나한테만 넣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세요. 나는 혹시 저 사람을 빈배가 아니라 나를 싣고 착각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다른 착각을 덮어 씌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저 사람을 내가 또 나만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핍박을 하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욕을 먹게 하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악한 업을 짓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남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양방향에서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공부들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잘 하고 삽시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용왕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용왕전으로 갑시다.